치아색의 브라인이 눈처럼 내리고 베타 한 마리가 싱크로나이즈를 하듯 춤을 추며 브라인을 먹고 있습니다. 어항 속에 지하세계를 만든 남자,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어항의 지상과 지하세계를 나눠서 레이아웃하신 레이아웃의 천재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어항인데요. 정말 지하와 지상이 나눠져 있죠. 지저분하게 자란 수초를 자르는 남자. 전체적인 모습이 영화 CG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차 한잔하며 물멍하기도 딱이죠.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즐기듯 위아래로 이동하는 베타가 즐거워 보입니다. 지하세계의 눈처럼 브라인이 쏟아지고 베타가 춤을 추며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지하세계에 떨어진 브라인 시림프들은 빛을 찾아 위로 위로 헤엄칩니다. 너무나도 잘 먹는 베타를 보니 괜시리 뿌듯해집니다. 역시 브라인은 물생활의 마약입니다. 이 어항의 주인은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신 회색벌레라는 분입니다. 금손 중에 금손으로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하신 분이시죠. 저의 더빙 목소리가 방해될 만큼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입니다. 회색벌레님은 소소하게 유튜브도 하시는데 이 지하세계 어항 말고 동굴어항을 만드시는 과정을 제 영상에서 직접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영상 제보해 주신 회색벌레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복권하세요. 물보. 어항 세팅 165일. 오늘은 저번에 빼기로 한 수초벽을 빼려고 한다. 그동안 바빠서 미루다가 이제서야 빼게 됐다. 먼저 너무 많이 자란 붕어마름부터 정리했다. 그리고 수초벽을 바닥이랑 분리시켜준다. 이번엔 숨을 공간이 있는 동굴을 만들었다. 먼저 촉촉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랩으로 감싼 뒤 시간이 날 때마다 물을 뿌려준다. 2주가 지나고 수초가 잘 붙었다.
어항에 넣어놓고 보니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 본 어느 왕의 무덤이 생각난다. 시간이 지나고 수초가 풍성해지면 멋있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도 별로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다. 제일 강한 녀석이 벌써 동굴을 차지했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원래 어항에 있던 두 마리가 쓸 것 같아 보여서 암컷같이 생긴 한 마리를 더 넣었다. 이 녀석이다. 다른 애들보다 아직 크기가 많이 작다. 새우가 많이 놀란 모양이다. 혹시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 저기서 키워줬으면 하는 게 나의 바람이다. 원래 나의 손만 보면 졸졸 따라왔었는데 최근에 교류가 없었어서 그런지 나를 잊은 모양이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친해질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풍성해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